혹시 미세먼지 없이 파란 하늘이 있는 날만 놀러가기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요즘 같은 장마철 비 오는 날의 분위기를 흠뻑 즐기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길게 뻗어진 나무 데크길을 따라 걸으며 빗소리에 한번 갈리피 사각거리는 소리에 한번 귀를 뺏기고 마는 곳 순천만 습지입니다. 비 오는 날엔 물 한 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운치를 더해주는데요. 중간중간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벤치에 잠시 앉아 비에 젖은 고즈넉한 풍경을 바라보는 것은 또 다른 매력입니다. 한껏 비를 머금은 대나무가 반겨주는 담양 중록원도 비 오는 날 떠나기 좋은 곳인데요. 울창한 대나무 숲 사이에서 대나무 향을 맡으며 즐기는 산책은 힐링하기에 충분하고요. 누군가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8가지 테마길을 선택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햇빛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빼곡한 나무들이 자리 잡고 있는 장성 충령산 자락의 치유의 숲. 숲의 절반 이상이 편백나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비 오는 날엔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스트레스 해소 기능이 있는 피톤치드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발 딛는 곳마다 피톤치드를 만끽할 수 있어 스트레스를 풀고 가기에 딱입니다. 초록 물결을 보고 싶다면 보성으로 향해도 좋습니다. 비에 젖은 녹차 잎은 더 싱그럽고 푸르기 때문인데요. 이미 비 오는 날 명소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지 날씨가 흐려도 발걸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보성에는 또 다른 힐링 장소가 있는데요. 무려 5.8km의 길게 뻗어진 숲길이 있는 제암산 자연휴양림의 더듬길입니다. 계단이 없어 산책하듯 걷기 편하고 끝없이 펼쳐진 푸르른 녹음을 빗소리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장마라고 기운이 빠져 축 처져 있지 말고 빗소리와 함께 힐링하러 떠나보세요. 지금까지 카뉴스였습니다.